반갑습니다. 맞잖아 TV의 맞잖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음식을 말려먹는 동글건조해서 말려먹는 그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컨텐츠는 요거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말려놨고요. 는 계란을 풀어서 말렸습니다. 요거는 삶은 계란을 말린 거예요. 여러분, 소리 어떻게 되는지 거의 과자가 됐습니다. 수분만 빠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아, 고소합니다.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왜 바삭바삭한 과자인데 먹다 보면 결국은 계란 후라이입니다. 삶은 계란. 와, 이거 맛있네. 뻑뻑하네. 흰자가 진짜 맛있습니다. 자, 약간 비립니다. 약간. 자, 이건 생거를 풀었는 거죠. 생거를 풀었는 거를 동결건조한 겁니다. 하, 비린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비린내 안 납니다. 수분이 날아가니까 맛이 진해지네요. 맛이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자, 삶은 계란은
안에 거 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란 1번, 2번, 3번인데 이 속까지 먹으면 이 속까지 같이 먹으면 얘가 1등이 1번 2번 3번 생거라서 비리지는 않는데 너무 진해 계란맛이. 이건 계란 과자 맛이 납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안에는 수분이 빠지니까 진짜 보슬보슬해. 텃밥처럼. 손으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밥에다 뿌리면 막 튀긴다. 이건 와 계란 삶은 계란이 이런 맛이 난다고. 이렇게 해볼까? 삶은 계란 뚜껑에 생계란 이거 1등 좋아. 목 맥히는 거 빼고는 딱히 심하게 비리진 않습니다. 비리진 않는데 얘는 진짜 맛있어요. 삶은 계란. 이거 생거도 비리진 않아. 앞으로도 모든 음식 뭐 짜장면, 짬뽕, 대게, 뭐 잡초 여러 가지들 다 말려서 동계건조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잖아. 구독, 좋아요.